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CBS 뉴스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5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와 교회, 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는 지난 1965년 2월 27일 고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김영삼, 김종필 등 당시 여야 의원 20여 명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는 군사정권과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를 겪으며 지난 50년 동안 나라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11명의 기독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매달 한 번씩 기도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과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와 나경일 원로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조찬기도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분히 따르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아직 미약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맡은 주승중 목사 역시 여야의 대치 상황에서 하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며 국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명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나를 통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111명의 기독 국회의원이 여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모습과 경색 국면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참가자들은 당리당략보다는 기독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